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뭔지 알고 계세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연비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세계 시장에서도 가장 큰 관심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양의 연료로 멀리 가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엔진의 다운사이징인데요. 국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엑센트부터 소나타, 에코스 K7에 이르기까지 전 승용차의 엔진 다운사이징을 적용해서 연비를 한 10%가량 높였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한국지엔과 르노삼성차도 이 엔진 다운사이징과 연비 절감에 적극적이라고 해요. 네. 차의 심장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엔진 사이즈를 줄이다 보면 자동차 성능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 알기로는 차의 성능과 연비는 반비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좋지 않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공식이 옛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 알약 시간에서는 한국 GM이 엔진 다운사이징을 적용한 쉐보레 캡티바 2.0 디젤을 직접 시승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운전자들의 최대 관심사, 연비부터 승차감, 디자인, 정숙도까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최일이나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엔진 다운사이징 쉐보레 캡티바 시승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GM 쉐보레 중형 SUV 캡티바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디젤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사실상 이 캡티바라는 차량은 한국 GM 쉐보레에 있어서 꽤 의미가 있는 차입니다. 왜냐하면 윈스톰의 뒤를 잇는 후속 모델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SUV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해 이미 2.4 가솔린 모델, 그리고 디젤로는 2.2 모델이 나온 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2000cc, 2.0 보급형의 디젤 타입의 SUV는 이제 막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운사이징을 한 모델이 되겠는데요. 올란도와 크루즈의 심장을 갖고 다운사이징을 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되신다고요? 제가 시승하면서 직접 그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엔진은 작아졌지만 어떤 강력한 터보 시스템이 뒷받침이 됨으로 인해서 가속 능력은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것이 다운사이징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200cc 정도 배기량은 줄었는데 어떻게 토크, 가속 능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2.0이라는 보급형 SUV 시장에 다소 뒤늦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늦깎이 차, 캡티바 2.0 디젤 모델 지금부터 타볼게요. 캡티바 2.0 일단 외관을 좀 살펴봤는데 뭔가 예전에 윈스톰을 많이 떠올리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내는 뭐 더 그렇습니다. 아마 윈스톰을 타시는 분들은 내 차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실내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쉐보레 하면 그 독특하게 듀얼 콕핏 방식의 실내 구성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비행기 조종사처럼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으로 향하는 센터페이시아. 센터페이시아가 직선으로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약간 제 쪽으로 살짝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어서 조작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캡티바 2.0 모델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운전석을 감싸는 이런 실내 구성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센터페이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파트를 그대로 절벽으로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잖아요. 저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핸들에 굉장히 편리한 점은 있어요. 오른쪽에 리모컨처럼 스티어링 휠 옆에 공조장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있죠. 예. 더 센 바람. 에어컨 좀 풀로 가동되는 소리는 좀 들리시나요?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덥다 이제 또 줄이고 이 차는 지금 내비가 있는데 내비 위에는 아직도 독특하게 여기 시크릿 무슨 큐브? 예, 이런 작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 캡티바 2.0 내비는요 옵션 사항이에요. 왜 옵션인가? 내비가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죠.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오디오 같은 거 화면 보여주는 LCD 패널이 있는데 조금은 예, 이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예, 올드한 느낌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오디오라든가 이쪽 공조 쪽도 버튼이 그냥 나열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쉽게 인식이 가능하고 아 이게 뭐 에어컨을 키는 부분이구나 이게 오디오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뭐 볼보 차량이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공조를 예, 그대로 그것만 따라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조금은 역시 아쉽다. 이쪽 센터 페이시아는 전반적으로 구성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자랑거리 이따가 그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6단 자동 변속기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옆에 이제 에코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비 위에서 연비 주행을 하라는 뜻이죠. 짧아요. 일단 레버 짧아서 저는 좋긴 한데 지금 뭐 예, 이렇게 수동 자동으로만 좀 가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뭐 SUV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사실은 SUV 많이 타시잖아요. 뭐 집에 아이가 있다거나 그죠? 유모차를 실어야 된다거나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7인승인데요. 2명, 3명, 뭐 그리고 2명 그 정도 앉을 수 있는데 맨 뒤에 있는 3열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접어두었습니다. 저희도 뭐 카메라 관련한 소품들 같은 거 3열 접고 넣어놨는데 2열까지 제 바로 뒤에 있는 열까지 다 접어버리면 엄청나게 공간이 나와요. 한 1800리터까지는 안 돼도 1700리터까지는 좀 사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3열 정도만 저희처럼 접어도 공간 수납할 곳은 스페이스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 자, 잠깐 신호 대기에 걸린 동안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차의 그 다운사이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이 차 바로 전에 나왔던 디젤의 높은 사양이 뭐였죠? 예, 배기량 2200cc의 2.2 디젤 캡티바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타는 차는 2.0 캡티바 디젤이에요. 다운사이징의 의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배기량이 2200에서 2000으로 줄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일단 출력은 떨어져요. 한 20 정도. 184.5 정도 됐다가 160, 한 3.4 정도로 약 한 20 정도 출력, 최대 출력 마력수가 더 떨어집니다. 이 차가. 그런데 다운사이징의 효과적인 어떤 그 의미 포인트는 뭐냐면 출력은 엔진 사이즈가 줄어든 만큼 떨어졌는데 토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최대 토크. 그게 이제 가속 능력인데 순간 가속. 순간의 힘을 탁 실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최대 토크는 역시 2.2 디젤 엔진이 가진 40.8, 40 정도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메리트는 뭘까요? 네, 엔진은 작고 때문에 가격도 싸졌지만 과연 강력한 토크가 똑같기 때문에 맥시 토크로 이 차가 어떤 좋은 성능을 보여줘야만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차를 정지시켜놓고 이제 파킹에 기어를 놓고 엑셀만 밟아보시면 윙 하면서 휠 스핀이 걸릴 거예요. 차량은 이제 나가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기아를 왜 파킹에다 해놨냐 이런 짓인데 그때 보면 이 차량의 그 어떤 순간 가속을 위험하지 않게끔 느껴볼 수가 있어요. 계속하면 차량에는 별로 안 좋겠지만 공회전 자체를 해준 거는 휠 스핀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500rpm 한 60 약간 넘는 속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가속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엑셀링 시작할게요. 풀 악셀링 했어요. 자, 3000, 4000rpm. 네, 뭔가 좀 늦고요. 소음도 약간은 초반 가속할 때 약간 늦고 그때도 디젤 차량 전반적으로는 조용한데 그때 소리도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120, 130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속도가 붙었을 때 추월하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아까처럼 한 60 정도 있어서 내가 한 100 정도 속도를 내면서 확 추월한다 할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역시 80에서 100, 120, 150 올리는 거는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차의 서스펜션을 이제 볼 텐데요. 서스펜션은 이 차의 승차감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말은 어렵지만 승차감이 뭐 좋다 나쁘다 할 때 서스펜션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탔을 때는 뭐 한 번도 턱을 만난 적은 없는데요. 뭐 서스펜션이 딱딱하다 하드하다 뭐
했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요철을 만날 때마다 아프다 이런 느낌의 차량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볼게요.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렸을 때 과연 얼마나 제동 거리가 짧은지 그걸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자, 풀 가속에 풀 브레이킹 대응. 예, 약간은 밀린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풀 가속 이후 풀 브레이킹 대응 했을 때는 생각보다 제동 거리가 많이 간 다음에 차가 쓰기 때문에 그렇죠. 브레이크를 생각보다 조금 일찍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코너링 대응만 해보겠습니다. 좀 깊은 코너인데 제가 일부러 좀 크게 한번 코너를 깊숙하게 보냈거든요. 지금 한 130km 정도. 코너에서도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안 밀리는 것 같지만 지금 약간 출렁출렁하는 건 왜일까요? 예, 일단 앞에 있는 서스가 좀 들딱딱해서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했던 예, 브레이크가 약간씩 밀리고 있기 때문인 것도 같고 아까 제가 타이어하고 휠 그쪽 얘기하면서 그렇죠? 19인치 지금 옵션에 휠이 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랄까 좀 과한 신발을 신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신이 크고 막 성큼성큼 가다가 속도를 이제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신발도 크니까 작은 애가 이렇게 해서 탁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18인치 휠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과한 19인치 휠이 브레이크 대응할 때는 제동 거리를 오히려 좀 더 길게 뽑는 조금은 방해 요인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캡티바 2.0의 인치업은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비는 있으셔야겠죠. 그래야 USB 포트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상징적인 모델 2.2에 이어서 이번에 보급형 SUV 2.0 디젤 모델이 나와서 한번 타봤습니다. 한국 GM 쉐보레 캡티바 2.0 시즌이 이제 막 끝이 났는데요. 사실 이제 쉐보레는 확실히 주행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브랜드고 차량을 내놓는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좀 된 듯 싶고요. 키가 통통한 SUV에다 디젤 차량이었지만 굉장히 조용했다라는 점에서 역시 높은 MVH 중속성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2.0 보급형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가격대 성도 갖추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의 반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어떤 휠이라든가 타이어, 사이즈 같은 걸 봤을 때 그런 쪽에서도 좋은 시도가 눈에 띄고요. 조금 통통 튀는 서스펜션까지도 일단 신선한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역시 후하게 별을 하나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초반에 어떤 그 가속성에서는 조금은 반박자 느린 점,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변을 좀 둘러보면 신차들이 새롭게 폴체인지라든가 장비를 해서 모델들을 내어놓고 있어요. 과연 의미는 있는데 이 같은 경쟁 차량들을 모두 제치고 소비자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GM의 유일한 SUV로서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내리자 함께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캡티바 2.0 디젤 모델 희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비와 성능을 동시에 높인 엔진 다운사이징 자동차들 앞으로의 활약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는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 소용없는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소한 운전 습관과 또 부주의 때문에 제가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동차를 오래오래 그리고 또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화면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큰 마음 먹고 기분 좋게 구입한 자동차. 처음 모습 그대로 오래오래 타고 싶은 것이 운전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잘한 흠집과 손상은 기본. 생각지도 않은 사고부터 예상치 못한 차량 정비가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엔진을 교환 주기가 있는데 교환 주기를 확인해서 양이 부족하면 보충을 받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는 말할 수 없는 미물이지만 계기판에 노란불이 뜨고 빨간불이 점등되는데 빨간불일 때는 빨리 가까운 샵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게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은 물론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자동차 관리. 제대로 된 관리법을 알고 주의할 점만 잘 지키면 안전운전은 물론 고유가 시대를 이겨내는 알뜰한 노하우도 쌓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는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가 오래 타는 자체가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비자가 관리를 잘해도 그 한계점을 자기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가장 자동차를 오래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소모품의 경우 연료 소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연비 상승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자동차.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고르고 오래오래 잘 탈 수 있는지 경제 알약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자동차를 잘 고르는 방법부터 유지하는 노하우까지 오늘 꼼꼼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동차 시민연합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1998년 IMF 때죠.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몸으로 발족을 했으니까 15년이 됐어요. 예. 그때 왜 10년 타자는 운동을 했냐. 전체의 3%만 10년을 탔어요. 지금 현재는 30%가 10년 이상을 탑니다. 예. 네,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차량도 운전자에 따라서 구입하는 요령과 또 관리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차량에 따른 구입 요령과 관리법 소개시켜 주시죠. 뭐 어떤 자동차를 살까 참 관심 많죠. 아무래도 뭐 비싸고 좋은 차, 네. 모든 운전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이 많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매달 할부금 내랴 유지비 내랴 이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 자돈차예요. 예. 그래서 뭐 커다랗게 분류를 한다면 새 차를 살 것이냐 중고차를 살 것이냐 아니면 리스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차를 관리부터 전부 다 편하게 탄다 하실 경우에는 리스 자동차로 가는 것이 좋겠죠. 뭐 영업활동이라든지 회사 운영에 관한 자동차든요. 그리고 신차와 중고차인데 신차는 말 그대로 새로운 모델을 탄다라는 새로운 마음도 있겠죠. 그 대신 돈이 많이 들겠죠. 예. 그리고 중고차의 최대 장점은 감가상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4년 정도가 되면 중간 정도 반 정도 떨어집니다. 감가상각이 된 뒤에 이 자동차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야 탈만하냐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요 50만 킬로 이상 탈 수가 있습니다. 오, 예. 4년 돼도 8만 킬로 길든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니까 무사고 자동차를 험하게 타지 않은 중고차를 잘 구입한다면 몇백만 원 돈 버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관심도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을 하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저는 중고차로부터 시작했어요. 참 좋아요. 예, 오늘 유용한 정보를 참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기름값이 참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 운전자 여러분들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고장 없이 오래 타고 연비가 좋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비가 좀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자동차 점검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본다면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요. 만약 위장병이 걸렸어요. 그럼 위장병이 걸렸으면 어머니, 아버님한테 가서 왜 나 위장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맨날 술 먹고 불규칙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자동차의 고장도 물론 리콜 결함 사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사전 점검을 하지 않고 탔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사전 점검이 예방주사라면 고장 난 뒤에 고치는 사후 정비는 수술이다. 왜 수술을 받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동차는 매 단위 킬로마다 만 킬로, 2만 킬로, 4만 킬로 단위 킬로마다 점검 교환해야 될 품목들이 자동차 구입할 때 주는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냥 사용설명서를 좀 참고하시고요. 한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의 배출가스는요. 우리 인간의 종합건강진단입니다. 배출가스를 측정해보면 이 자동차의 고장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요. 배출가스를 측정해 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즘 자동차들은요. 이 무상보증수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 무상보증수리 무상이지만
차값에 신차값에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보증수리를 최대한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단골정비업소 한 군데 정도 잘 거래를 터놓으면 자동차에 주치가 있으면 고장난 거 다 고쳐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안면빼, 단골정비업소 하나 정도 잘 두면 고장 저는 어느 정도 다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량 점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여성들은 차량 점검을 받으러 갈 때 네. 주로 정비소에 모든 걸 맡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을 받아볼 때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하고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운전자로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둘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에는요. 정비업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견적서를 미리 발부해 주게끔 돼 있어요. 만약 견적서를 발부해 주지 않고 임의로 다 고쳤다.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견적서를 받고 야 이거 수리비가 너무 많다 하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쇼핑할 때요. 백화점 쇼핑할 때 여기저기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비교 견적을 내보세요. 그리고 정비를 마친 뒤에는 점검 내역서를 받아둬야만 추후에 이중정비, 과잉정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품을 교환할 때요. 아무래도 이 중고차라든지 오래된 차는 재활용 부품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핵심 안전 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추천하는 KS 부품 같은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것도 오래된 자동차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점검 정비할 때 꼭 점검 내역서를 받아둔다는 것이고요. 네, 자동차는 애인 다루듯이 아기 다루듯이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최상의 차량 관리는 미리미리 점검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을지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환경부에서는 이 고유가 시대에 배출가스도 적게 나오고 안전운전할 수 있는 친환경 방법 10가지를 제시했어요. 네. 환경부 에코드라이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섯 가지를 추린다면 첫 번째, 경제속도를 즐겨라. 60에서 80km로 운전하면 표시연비의 2배가 나옵니다. 경제속도로 달린다. 두 번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계절에 한 번씩 사전 점검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료 소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점화 블로그, 타이어 공기압, 냉가스, 그리고 배출가스 측정을 꼭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과속주행을 자제하는 것이 사고 없는 안전운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만 식중독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동차도 식중독에 걸립니다. 이 가짜 연료, 불량 연료를 네. 사용하면 식중독에 걸려서 연비 떨어지고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고장 없이 친환경적으로 50만 킬로 이상,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자동차를 오래오래 잘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유가 시대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엔진 사이즈를 줄이는 엔진 다운사이징.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서 트렌드가 아닌 생활의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엔진 다운사이징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경제 알약 시간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시죠? 경제 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V채널 서울경제TV 단단단다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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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다라 단단다라 다라란단다라 Pressure Pushing down on me Pressure down on you No man is fool Under pressure That burns a building
에이보 현대증권. 김부장님, 젊은 후배와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내일 출근하면 신입사원에게 셔플댄스의 스텝을 물어보세요. 아는 만큼 반갑습니다. 포스코. 테리안 그녀 마돈나, 감추진 두 얼굴 안락사, 어리숙한 바보 레옹, 서울대학로 연일 매진, 최대 관객 동원, 명품 코미디, 죽여주는 이야기, 자살이란 파격적인 소재로 폭소 만발, 웃음 만발, 웃다가 기절해도 책임 못 집니다요. 대학로 명품 코믹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극복해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우리 앞에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걱정 없습니다. 대한민국 1호 보험회사 메리츠화재. 그곳에 다녀온 후 잠을 잘 잔다. 그곳에 다녀온 후 입맛이 돌아왔다. 그곳에 다녀온 후 내 차가 생겼다. 도대체 어디를 다녀왔길래? 가보면 안다. KDB 대우증권의 차이. 모바일에선 스마트하게 대우받고, 지점에선 PB에게 대우받고. 당신의 자산 대우받고 있습니까? KDB 금융그룹 KDB 대우증권.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최다 세계 인류 상품을 보유하고 본사를 지방에 두고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 가까이 되는 기업 현대중공업이 있기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학교엔 그런 애 없어요.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 무관심이 있을 뿐. 내 아이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관심과 도움만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우리말을 잘 못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아니, 제 감을 잡으시겠다고요?